신천지 구별법과 포격법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식별방법 탑9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황희종 목사, 교회 친구입니다. 탑1, 이 어플이 깔려있으면 100% 신천지입니다. 텔레그램,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탑2, 특정 단어나 문장을 사용한다. 신천지들만의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탑3, 설교 시간에 비웃거나 딴전을 피웁니다. 탑4, 소문을 내고 이간질을 시킨다. 담임 목사나 리더가 성경을 모른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하며 은근히 소문을 퍼뜨립니다. 교회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목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탑5,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탑6,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육자와는 거리를 두면서 성도들과는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끄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추수꾼입니다. 탑7, 헌금 생활이 어렵다. 일반 교회에도 나가야 되죠. 신천지에도 헌금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는 헌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탑8,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9, 방언 기도도 한다. 영성이 강한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흉내내도록 훈련을 시켜서 파송시키기도 합니다. 신천지의 간첩식 포교입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신천지 전도 방법, 바로 이것은 위법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사기 행위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가 어지럽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원고와 전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민사 판결이며 전도 방법의 위법성을 언급한 첫 판결입니다. A라는 분이 친척 동생한테 들은 수법입니다. 노원구 창동 청년 공간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남. 친해진 언니가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다며 다가옴. 그 후 세 달 동안 카페, 영화 등 평범하게 친분을 쌓음. 카페에서 기다리던 중 카페 주인이 운세 같은 것을 봐줌. 알고 보니 카페 주인도 신천지임. 카페는 운세 봐주며 세뇌시키는 장소임. 전시회에 갔다가 코치라는 사람을 만남. 본격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에 노원 센터에 다니기 시작함. 센터 사용비 7만원.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탄, 마귀 등을 배움. 아홉 번째, 이상함을 느끼고 텔레그램을 깜. 텔레그램에 센터 관련된 사람들이 여름이 뜨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침. 포교를 위한 김매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교를 위한 김매기 작업, 은밀하게 접근하기. 고민 파악하기, 관심상 파악하기, 신앙심 파악하기, 시간 파악하기, 은밀하게 친해지기 등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신천지라는 이단 소굴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우연을 가정해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는 은밀한 만남을 합니다. 동아리, 봉사활동, 일일 찻집, 강연 등 수십 가지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한 섭외가 완료되면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포교를 위해 카페를 빌리거나 신천지가 운영하는 스터디 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대관해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포교가 진행되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방입니다. 두 번째, 복음방입니다. 전국 각처 은밀한 복음방들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4회씩 8회에서 12회 진행됩니다. 세 번째, 바이블 센터입니다. 주 4, 5회 월, 화, 목, 금씩 6, 7회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위장교회 또는 선교교회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인증을 받으면 바로 신천지 교회에 입교합니다. 위장교회, 선교교회 약 100여 개가 개신교회 간판을 달고 간첩식 위장전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의 특징입니다. 신천지의 이중성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첫 번째, 2인 1조 막가파식 포교. 신도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2인 1조로 오늘도 전국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두 번째, 4, 5인 1조 속임수 포교. 신천지 특공대는 사람을 포교하는데 4명에서 5명이 한 팀으로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우연을 가장하고 간첩식으로 은밀하게 귀신처럼 다가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세 번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섹스 포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신천지 측 신도로부터 섹스 포교를 당했다는 한 남성의 폭로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독교 포털 뉴스, 2015년 헤럴드 팝, 스포츠 월드, 2019년 인사이트, 2020년 위키트리는 신천지 측 신도로부터 섹스 포교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이날 신천지 실태를 폭로한 신천지 탈퇴자 김모모 씨는 나는 신천지 섹스 포교를 당한 피해자라며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게 섹스 포교를 한 사람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유부녀 전도사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신천지 김모 여전도사의 의도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 신천지에 포섭됐고 1년 3개월 동안 내연 관계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모 전도사는 나와 만나기 전에도 두 명의 남자를 성관계 포교로 접근해 신천지 신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나와 멀어진 이유도 김모 전도사가 또 다른 남자에게 1대1 성관계 포교를 시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천지를 비방하자 김모 전도사가 태도를 돌변해 자신을 공갈 협박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대표는 현재 신천지는 가장 윗선인 교주에서부터 집파장, 강사, 전도사에 이르기까지 비윤리적인 성적 부패가 만연된 상태라며 교주인 이만희 자체가 여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집파장이나 강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포교 1순위는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신천지는 청년 대학생들을 포교 1순위로 꼽습니다. 역세권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335 그룹을 지어 포교하는 신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설문조사와 심리 테스트를 하겠다며 접근해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다시 연락해 친분을 쌓아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리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포습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내 간첩으로 침투. 간첩 추수꾼을 찾아내라. 교회 안에 약 3만 천여 명의 추수꾼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교회 파견된 신천지의 첩자인 추수꾼 명단을 추수받친 정통교회에 통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나 이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행사,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실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위치 알림 앱, 신천지 교회 찾기 어플 깔기를 하면 됩니다. 신천지 위치 알림 앱, 신천지 교회 찾기 어플을 핸드폰에 깔아 미리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신천지랑 가까워지면 알림이 울립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천지를 아웃시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